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최근 미국 증시가 폭락하자 헤지펀드 등 기관 투자가들은 개별 종목을 적극 저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6일 골드만삭스의 집계를 인용해 초보 투자자들이 공포심에 주식을 내던지는 동안 헤지펀드들은 3월 이후 가장 큰 순매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자사주 1,000만 주를 매입 소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이번에 취득하기로 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로 전체 유통주식 수의 약 2.2%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LG 헬로우비전이 2분기에 매출 2,836억 원, 영업이익 74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LG 헬로우비전은 1분기에 비해 실적이 양호한 흐름을 보인 데 대해 케이블 방송과 알뜰폰의 실적 개선과 렌탈 등 신사업 부문의 성장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이브, SM, JYP, YG 등 엔터사 주가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하이브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라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는 험난한 상황을 지나고 있는 엔터조에 대한 긍정적인 산업 전망을 견지 중인 만큼 앞으로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유지를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는 완만한 기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탄력만큼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래도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화학 업종을 제외하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금융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지금 시간 기준으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실시간 조회 순위 5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5개 종목 위치를 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바로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와 함께 또 삼성전자에서는 부인하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이슈가 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AI 시대에 최적화된 최신 메모리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생성형 AI에 최적화된 SSD 신제품을 공개를 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2.76%의 급등 양상을 펼치면서 74,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랩지노믹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환자 수가 급증한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올림픽 선수들 중에서만 40명이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랩지노믹스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랩지노믹스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미국향 매출액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22%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3,77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상장을 했던 종목입니다. IBM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어제 굉장히 좋은 양상을 펼쳐줬습니다. 어제도 상장한 이후에 오늘도 상승 탄력을 좀 더해가고 있는데 장중에 상승분보다는 많이 반납한 모습입니다. 장중 20% 넘게 급등을 했는데 지금 시간 기준은 10분의 1 정도 토막이 났습니다. 2%대 상승 기조가 나타나면서 13,67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생체 현미경과 관련된 업체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TMF 사태로 인해서 반사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KCCT인데요. 지금 20%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6,3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Q10 계열사들의 대규모 환불 이슈가 있었는데 자, 이에 따라서 쿠팡이 반사수혜를 받게 됩니다. 쿠팡의 경우에는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회사인 KCTC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MP입니다. MPXR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9%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2,345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구글의 XR 플랫폼 발표 소식에 힘입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P는 XR 콘텐츠와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요. XR 콘텐츠 제작 과정을 효율화하고 고품질의 콘텐츠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들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짤 내일짱 2부를 진행할 이스토리의 정태원 이사입니다. 그리고 유스타 유창희 대표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에 하나 좀 빠진 것 같아요. 서울경제TV에 얼음 정수기 설치하다. 이것도 저는 신박한 뉴스인데 빠진 게 좀 아쉽네요. 자, 이런 농담도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월요일 대비 시장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농담도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괜찮은데 일단 유창희 대표님의 또 시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냥 길쭉 되돌림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조금 상승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일단 어저께 시가까지 코스피가 상승했다가 조금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저께 시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증시는 아예 빠진 게 없죠. 지금 시가 내에서도 나사 선물 기준으로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하락한 것을 거의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 하락의 원흉인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물론 이제 일본도 월요일 시가 언저리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뭐 중국을 제외하고요. 뭐 유럽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일본, 우리나라, 대만은 생각보다 많이 못 오르는 것 같아요. 대만은 어제도 3%밖에 못 올랐고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2에서 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근데 대만도 사실은 또 월요일 시가 언저리까지만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모레까지 현재 같은 흐름들이 조금 이어지면서 만약에 월요일에 시가 2,700포인트, 2,600포인트 혹은 2,600 이상으로 간다라면 조금 단기적으로 매수했었던 분들 혹은 이번 하락에 대응하지 못하고 하락을 오롯이 조금 맞으신 분들 일단 모두 뭐 누구 구분할 거 없이 최소한 현금은 한 30% 정도는 일단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못해도 한 20% 정도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 상승을 하면서도 뭔가 조금 아쉬운 뭔가 좀 그러면서도 뭔가 찜찜한 수요일 장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게 주식할 때 가장 짜증나는 게 남들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이제 회복이 될 때 덜 회복되는 게 정말 좀 짜증나는 상황인데 코스피, 뭐 코스닥이 딱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장, 일본장 대비해서 회복 속도가 상당히 좀 많이 늦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은 선물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 매수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물 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렇게 어제 장 초반에 잠시 들어왔었다가 조금 이제 둔해지고 들어왔었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됐는데 일단 뭐 여기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어떤 선물뿐만 아니라 그 현물 수급도 일단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뭐 시장 베이시스 영향도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시장 베이시스가 좀 컨텐츠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또 여기는 현물이 들어온지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상승이 뭐 쌍바닥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L장으로 갈 것인가 V자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L장으로 옆으로 좀 눕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조금 더 이제 느긋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월요일날 이 하락이 끝자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쨌든 어제 오늘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마 이창희 대표님이 그 주도업종으로 바이오 한번 얘기했던 건데 맞나요? 제 기억이 맞나요? 바이오는 계속 밀고 있었죠. 그렇죠. 네. 바이오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오를 맛집이라 표현을 좀 하고 있거든요. 메뉴가 다 괜찮아요. 뭐 ADC, SC, 비만 치료제, 거기다 바이오시밀까지 상당히 괜찮은 상황들인데 일단 뭐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이 괜찮아지게 되면은 주도업종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아마 바이오 내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계속해서 밀고 있는 게 바이넥스거든요. 네. 바이넥스인데 유창희 대표님은 바이오 쪽에 어쩌고 좋게 보고 계세요? 뭐 저는 뭐 맛집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러니까 예전하고 바이오가 다른 점은 이제 예전에는 뭐 2015년, 뭐 16년 그냥 단순하게 신약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신약은 이미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리고 이제 ADC 플랫폼 항체에 대해서 이중 항체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거기다가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그 WDC 네. 제3대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생물 보안법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기대감들 또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알테오젠 같은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성장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저는 하반기에도 일단은 시장의 주도주가 변경이 될 때는 크게 조정이 나오든 아니면 작은 조정이 나오든 조정 이후에 주도주가 변화될까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변화가 될 때는 시장의 조정을 얼마나 빨리 이겨내느냐 또 시장의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이 얼마나 적게 나오냐인데 일단 지금은 바이오가 먼저 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주들이 조금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이 하반기에도 좀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개별 기업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번 달 뭐 유한양행, 다음 달 알테오젠, 그리고 생물보안법, 그리고 또 등등의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순환매를 매매를 잘 할 수 있으면은 하는 게 좋고 그게 못하다 싶으면 그냥 실적 잘 나오는 기업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삼성바이오 로직스 그렇게 무겁다, 안 간다 하는데 사실 이번 하락에 삼성바이오 로직스 하락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히려 신고가. 연중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100만 원 돌파할까요? 100만 원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이 기업을 지금 당장 사자는 뜻이 아니라 좀 바이오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데 조금 이제부터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 계속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제가 질문을 드린 게 그 삼성 바이러스가 그동안 이렇게 상승 나왔었지만 이렇게 9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에서 이렇게 맞고 떨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는 제 생각과 달리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기존의 그 양치 소년 그것처럼 갈득갈득 계속 애타게 했던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 선뜻 저는 이렇게 뭐라 해야죠 돌파한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아 근데 주식은 항상 꿈을 먹고 사는 시장이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상단을 내가 스스로 지정해 놓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저는 항상 주식 시장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고점은 뚫어야지 제맛이고 또 저점은 지하 10층 이하에 지구 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 고점이 아니에요 라고 부담스러워 하실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흐름을 이게 정말로 올라오는 게 정말 실적이라든 이런 거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알테오젠 연초에 7만 원, 8만 원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30만 원 갔어요. 그게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아무도 몰랐죠. 네, 아무도 몰랐죠. 뭐 한미 반도체 작년 저점 대비해서 거의 20배 가까운 그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도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려고 했을 때 약간 머뭇거림은 있었죠. 하지만 결국 이겨냈다라는 거죠. 기업이 좋다라면 충분히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돌파했던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약간 조정이 나왔을 때 네. 많은 분들이 좀 반강제적으로 물량이 좀 뜯기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월요일 같은 하락이 나오게 되면 안 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10% 빠지고 뭐 소형주 같은 20% 뭐 하한가하는 그런 흐름들이 났기 때문에 그 소위 이제 전문용어로 털린다 그러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금 폭락이 나왔을 때 주식을 매도를 하고 싶어서 매도하시는 분보다 반강제적인 매도를 그죠? 당하시는 분이 더 많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반강제적인 매도는 신용 반대 매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렇죠. 내가 정말 무서워서 매도하셨다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빠졌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버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 나는 버티고 싶어도 증권사에서 돈 얼마 입금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부분들. 그렇죠. 그것이 결국에는 또 모르겠습니다.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바닥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조금은 이럴 때 항상 좀 지나고 나면 아쉽죠. 그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고 나면은 이게 항상 아쉬워요. 그러니까 하락이 이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하는데 막상 오게 되면은 이거를 뭐 방금 이제 유창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반대매매에서 어쩔 수 없이 파게 되는 부분 그리고 겁먹어서 팔게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글쎄요 좀 익숙해지라는 표현을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이제 유창희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주식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게 만난 게 맞는 것 같아요. 2008년인데 그때 리만부터 시작을 해보니까
이게 웬만한 시장이 하락이 왔다도 저는 이렇게 별로 좀 무덤덤하거든요. 무덤덤한데 이게 2008년도에 리만 있었죠. 2011년도에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그때 급락이 있었죠. 2013년도에 5% 트위스트 하게 되면서 신흥국 위기 오게 되면서 2015년도 하락이 있었죠. 13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조용히 넘어가다가 2017년 끝나고 난 다음에 2018년도에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때문에 계속 빠졌죠. 그러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 왔죠. 이걸 계속다 보니까 무덤덤해지는데 뭐 이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하락이 왔을 때 공포심을 조금 이제 가지지 않는 좀 이렇게 강심장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도돌이표 시장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그 이번 시장의 하락이 엔캐리도 물론 핑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엔캐리 자금 이탈 이런 것들이 이거를 하락의 어떤 원인으로 봐야 되나? 저는 이렇게 물음표가 좀 생기거든요. 실제로 코스닥이 11% 빠지긴 했지만 코스닥에 엔캐리 자금이 들어왔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캐리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게 저는 맞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저하고 생각이 반대인가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국 일본계 자금이 한 16조 원 정도, 16조 3천억 정도 되고요. 그게 작년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한 4조 원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상당 부분은 대형주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소형주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주식시장의 사실은 심리적인 부분들이죠. 그렇죠. 사실은 진짜 실체가 있어서 폭락이 나온 거는 사실은 닷컴 버블 2000년대 그 하나하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실체 없이 심리적으로 하락한 게 좀 많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그 사태도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걸 제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을 하락 예상을 할 좀 있지만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예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번 엔캐리 트레이 청산도 오늘 다시 이제 엔화가 147엔까지 반등을 주면서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지만 이제 한번 항상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된다. 당분간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앵커리의 자금이 어떤 생각은 다 틀릴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일단 다음 시장의 대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그 백선 앵커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 브리핑 한번 듣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을까요? 거래대금 상위 5개 종목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밑단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세트리온입니다. 장중에는 10%가 넘게 급등 양상을 펼치기도 했는데 지금은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더해 가다가 지금은 살짝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든 수치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도 매출이 늘어난데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최초로 8천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요. 바이오 시밀러의 경우에는 매출이 무려 103%나 늘어난 수치가 집계가 됐습니다. 또 진펜트라의 경우에는 미국 PBM 모두에 3개가 등재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5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추세선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오늘 실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급락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25%대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42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무려 94%를 밑돌았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중국에서 실적이 발목을 잡은 것이고 기대를 했던 코스알엑스 역시도 실적이 부진하게 되면서 이런 여파가 나타난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미국 쪽 그리고 앞으로 기타 국가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때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감돌고 있는 시장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 수출을 위한 물리검증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리검증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탐사 수출 전에 석유의 보존 여부와 자원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작업입니다. 자, 최소 탐사 자원량이 35억 배럴로 나타났고요. 실제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이 35억 배럴 이상일 확률이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디케이락과 화성밸브 등 다른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양봉을 보이고는 있지만 모든 종목에서 윗꼬리가 달린다는 점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리가켐 바이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7%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항암 시작을 재편할 ADC 치료의 분야의 국내 선도 기업으로 리가켐 바이오를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수 의견을 신규로 낸 기업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리가켐 바이오의 ADC 물질은 추가 임상 결과가 올해 발표될 예정이니까 올해 안에 주가 추이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게임주 중에 하나인 넥슨 게임즈입니다. 10%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주 2만 4천 주가 추가 상장이 됐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물량입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이란 임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좋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의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게임 섹터 전반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들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아마 오늘 지금 언급된 종목들은 다들 많이 봤을 거예요.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한국가스공사, 리가켐바이오, 넥슨게임즈.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바이오가 주도주다 보니까 바이오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뭐 리가켐바이오 좀 보이는 상황들인데 뭐 일단은 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일단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셀트리온 뭐 리가켐 바이오 아니더라도 일단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무좀도 아니고 계속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셀트리온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세요? 셀트리온이요? 네. 뭐 셀트리온은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네. 뭐 램시마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매출 보여주고 있고 진팩트리가 지금 아직은 매출이 얼마 반영이 안 됩니다. 6월 달에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하반기에만 진팩트리만 가지고도 5천억 정도 매출을 보여준다고 하기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윗꼬리가 나왔지만 이거는 한 20만 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하고 합병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 빨리 후딱후딱 합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왜 쓸데없이 분할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시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빨리 그 합병 이슈가 좀 마무리된다라면 오히려 주가는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상당 부분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저도 뭐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 뭐 진펜트라 관련돼 가지고 미국 쪽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에 대한 수혜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7월 달 동안 이제 장기간 좀 주가에 좀 발목이 잡혔던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그 가업성계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런 바이오 시밀러 같은 그 실적도 분명히 좀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어느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가업성계 이번에 그 제비만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서정진 회장이 그 자녀분이 서진석 회장에 대해서 공공근하게 후계자에 대한 언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작년 12월 달 있었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합병 그리고 순차적으로 다음에 올 것이 중간주자인 셀트리온 홀딩스 이런 뭐 상장 이거 차례대로 반영되게 되면서 아마 주가가 또 들썩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 좀 참고 삼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진단키트 상당히 좀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엑셀바이오가 상한가에 갔습니다. 상한가에 진입이 된 상황이고 상한가 진입이 되게 되면서 오랜만에 정말 이제 또 들썩이고 있는데 이게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예를 들게 이게 바이오가 다 좋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관련주까지 다 끄집어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3월 달까지 반도체가 강하게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뭐 제일 처음 HBM, CXL, 온디바이스 AI, 온센스 AI 뭐 이런 게 반도체가 다 끄집어낸 것처럼 아마 바이오의 분위기가 너무나 좀 좋다 보니까 이런 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간 뭐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라기보다는 호흡기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여름철에 좀 많이 더운데 마스크 답답하실 겁니다. 답답하실 건데 그래도 일단 면 마스크를 좀 쓰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준비한 종가 베팅 섹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화장품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청희 대표님은 어느 부분 준비하셨습니까? 네, 바이오죠. 바이오 쪽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뭐 저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조금만 쉬세요. 일단 좀 화장품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좋은데 좀 쉬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도 위치적으로 일단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아무래도 퍼시벌 좀 말씀드렸었는데 실적 예상보다 좀 좋지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얼만큼 탈중국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화장품이었던 그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아무리 퍼시픽이라든지 그리고 LG생활건 같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늦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급락이 나온 현상이 나는데 어쨌든 뭐 점차 중요한 것은 탈중국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하반기는 뭐 화장품 섹터 수출 잘 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탈중국을 진행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뭐 미국, 유럽, 일본, 뭐 중남미 쪽 해가지고 다 이제 뭐 K 화장품 분위기가 좀 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순환매가 돌아오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에도 상당히 많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중심에 미국 중심으로 K-푸드, K-화장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익성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좀 뼈아프지만 몬스테니가 어쨌든 이제 포트에 아모레퍼시브 포함시켰다는 부분들, 소비재 쪽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부분들도 일단은 다시 한번 이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좀 이게 앞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어떤 종목을 준비를 했냐면 그 현대바이오랜드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하고 난 이후에 주가 좀 흘러내리다가 이제 실적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건강식품 부분 같은 경우도 네슬레 쪽에 어떤 유통을 맡게 되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까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눌려있다가 어저께 모든 이평선을 돌파시켜버리는 120선까지 돌파시키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오늘 이제 좀 조정이 나오는 상황들인데 일단 어쨌든 뭐 상반기 매출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상황이고 반기 역대 최대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실적 이 이슈를 해가지고 급등이 나왔고 실적이 결국 주가를 돌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방 산업 봤을 때 코스메카 코리아인지 코스맥스라든지 아모레퍼시픽 하반기 어쨌든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화장품 원료 부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유통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절대적인 수치는 좀 낮지만은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화장품, 건강식품 투톱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의미에서 그 화장품 섹터 내에서 현대바이오랜드라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목표가는 일단 6,700원 정도 잡았습니다. 한 20% 정도 잡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같은 경우는 5,400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바이오랜드를 준비를 했고 이제 또 바이오 쪽에서 유창희 대표님 준비하신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좀 시장이 좀 강한 쪽으로 집중을 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어떤 종목을 추천하더라도 조금 이상한 종목만 아니면 좀 좋은 수익을 좀 기대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반등 그 이상을 예상을 하고 시장을 본다라면 일단 첫 번째로 바이오가 먼저 치고 나간다는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뭐 리카켄바이오가 장중한테 14% 정도 상승을 좀 하기도 했었고요. 셀트리온도 실적 때문에 한 12% 정도 이상 상승을 했었고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HK이노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숙취해 소재 컨디션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인 좀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료 시장도 꽤 안정적인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243억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58% 정도 늘어났는데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상회하는 모습, 한 2% 정도 더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혈압, 당뇨 관련해서 전문 의약품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전문 의약품 매출이 꾸준히 좀 증가하는 모습들. 왜 그러냐면 의료 파업이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2주 단위로 뭐 한 달 단위로 약을 이제 구매하셔서 이제 집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집에서 이제 복용을 하셨다라면 언제 파업할지 모르니까 그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매출을 좀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중항체 자가면역 질환제 신약 물질도 기술 수출 수수료가 지금 수령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K 이노엔 이게 모르겠습니다. 컨디션을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컨디션은 인수를 해가지고 CJ 제일제약에서 사업권을 인수해가지고 생산하는 건데 사실은 K캡이라는 위장약이 있습니다.
위장약이 HK이노엔에 상당히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44% 이상 매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파트너사 쪽으로 해가지고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중국, 우리나라 판매 잘 돼, 약의 효용이 있어서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임상이 이상하게 나올 가능성은 없죠. 뭐 미국인이라고 해서 동양인 사람들하고 몸의 구조가 다르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2025년 말이나 2026년에는 제품이 시판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시가총액은 한 1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 바이오 중에서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000억 이상 나올 수 있는 기업 많지 않은데 일단 HK 이노에는 그런 것이 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 충분히 47,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지난 1월 달 고점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35,000원 어찌되었든 기술적으로 이번에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혹은 어떤 종목은 뭐 금요일부터는 대부분 월요일이겠죠. 월화 형성됐던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화장품 섹터에서 현대 바이오랜드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유창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바이오에서 HK 이노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하반기에 아직까지는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우스갯소리를 드리자면은 외계인 침공이 있지 않는 한 미국 대선을 이길 만한 어떤 하반기 이슈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가 됐던 뭐 해리스가 됐던 누가 어떤 정책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러면서 수혜가 된 섹터가 뭐가 될 것이냐 그걸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약가 인하라는 공통점을 좀 보게 된다라면 뭐 민주당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화당도 그렇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금리난을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바이오가 수혜가 될 수 있는 만한 부분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도 6월달 이후에 좀 많이 쉬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순환매를 노려봐야 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 바이오랜드 요거는 바닥권에서 일단 이제 돌아선 흐름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많이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다시 이제 시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일단은 뭐 1.7% 1.94% 일단 코스닥 쪽에서 이제 상승폭이 좀 많이 좀 축소가 상승폭이 조금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참 정석되는 오일선 부근에서 일단 또 코스피가 조금 저항대 1차적인 저항대를 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저항대를 받게 된다라면은 여기서 2,500포인트 부근을 좀 지켜주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추가락 제한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오늘 선물적으로 보게 되면은 급격하게 계약수를 좀 축소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 지금 어쨌든 최근 이틀 동안 강력한 외국인의 선물 수급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선물 수급 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축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자칫 좀 주춤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걱정된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외국인들 646 정도 매도가 잡히고 있는 상황들인데 매수하고 있는 섹터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 뭐 제약 섹터가 912억 정도 잡히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IT가 661억 정도 매수가 잡히고 있는 상황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 상황 현재 이렇게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상승하는 섹터들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일단 바이오 쪽, 특히나 바이오 쪽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원숭이 두창 관련돼가지고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진메트릭스가 상한가, 오상자이엘의 상한가, 액세스 바이오가 상한가에 진입이 되게 되면서,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제 코로나가 지금 시점에서 조금 이제, 상당히 테마를 바이오 섹터 내에서 테마를 현재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확인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좀 대세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이제 요 부분도 한번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발병됐을 때도 처음에 진단키트 갔다가 뭐 백신 갔다가 그다음 마스크 갔다가 뭐 그다음에 손 세정제 그리고 백신 치료제도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진단키트 쪽에서 이제 제한돼서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는 어떻게 좀 전개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관심 없습니다. 코로나 대왕고래 프로젝트 네. 지금 그런 거에다 신경 쓰시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네.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한 길목에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저께 저점을 깨고 앞으로 뭐 향후 6개월 혹은 1년 동안 계속해서 다시 대세 하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연말까지 뭐 3천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2,800까지 좀 완만한 상승을 할 수 있느냐 그 흐름에 놓여있다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대세 하락으로 간다라면 뭐 어떤 종목이 가겠습니까? 그 대세 하락으로 간다는 뜻은 경기 침체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테마주도 저는 보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2,800 이상 간다. 저는 2,800 이상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못 샀었던 좀 종목군들, 대형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거의 삼성전자 9만 전자 가네 안 가네 했을 때 이거 지금 비싸서 어떻게 사지? 하이닉스 24만 원에서 뭐 30만 원, 35만 원 목표가 높여주면서 가네 안 가네 했을 때 이거 근데 비싸서 못 샀는데 현대차 뭐 인도 법인 상장 얘기 나오면서 뭐 주가가 30만 원 넘어가면서 다시 뭐 35만 원 가네 뭐 했을 때 못 샀던 샀죠. 분들이라면 네. 지금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가격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또 안 사요. 네, 근데 막상 이럴 때 안 사시고 테마주 보시면서 하는 거는 정말 저는 조금 좋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특징주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방송에서도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건전한 투자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매수 권유는 좀 뭐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또 시장이 계좌가 좀 많이 망가져 있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건 또 이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가는 게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있는데 뭐 시장의 특징에서 짚어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방금 이청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언급을 드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또 이제 가니까 못 사요. 왜냐하면은 또 이제 이게 자칫 추격 매수가 될까봐 고점이 될까봐 겁이 나는데 어찌 보면은 항상 이게 바겐 세일에는 급락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뭐 유창희 대표님 말씀하셨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못 샀던 뭐 삼성전자, 하이스 이런 것들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이제 또 6, 7월달로 넘어가면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밸류 관련돼가지고 약간 소외가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계속 순환매거든요. 그죠? 네. 6월달에서 7월달 넘어올 때 이제 화장품 음식료에서 바이로 다 넘어갔고 그리고 또 8월달 넘어가서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또 주된 섹터가 나올 건데 주도 섹터가 나올 건데 그게 보면 또 이제 또 새로운 섹터가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만 또 이제 바이오가 네. 또 가게 된다면 바이오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 보면은 바이오 쪽에 정말 기회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오 같은 게 바이넥스를 이렇게 주장창 현재 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가격도 상당히 크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게 되고 이렇게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바이넥스를 살려면은 셀트론도 같이 사야죠. 그죠. 셀트론 사야 돼. 어차피 근데 셀트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원초적으로 봤을 때 셀트론 때문에 바이넥스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CDMO, CMO도 있지만 사실은 그 상당 부분을 셀트론 때문에 바이넥스가 올라오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매월 그러니까 테마라고 해서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테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섹터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뭐 HBM 있고 소재 있고 유리기판 있고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CXL 있고 또 자동차도 전기차 있고 내연기관차 있고 하이브리드차 있고 그 안에 섹터에서 어느 테마가 좀 강하게 갈 것인가 또 강하게 갈 때 이게 뭐 한 달짜리냐 두 달짜리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정말 작은 테마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쿠팡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 위메프 이런 이슈들 관련해서 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연간 그 온라인 마켓 그 시장 규모가 240조 원 됩니다. 네. 근데 위메프 이 회사들의 연간 매출 7조예요. 그럼 과연 이게 쿠팡으로 100% 쿠팡으로 넘어간다 해서 쿠팡의 매출이 영업이익이 얼마 늘어날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예전에 그 어디죠? 어디가 뭐 이제 문을 닫게 되면서 치지 네. 하고 아프리카 수업 쪽 그렇죠. 간다고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큰 영향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알고 투자를 하신다면 물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일부 있겠지만 그게 네. 이 대기업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진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위기 아니면 기회인데 저는 일단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종목군들, 좋은 섹터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되면 또 내가 열심히 테마 매매하다가 시장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은 저 종목 언제 저렇게 가 있어?
하이닉스 언제 저렇게 올라갔어? 현대차 이렇게 언제 뭐 KB금융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단타를 치더라도 대형주로 네네. 단타를 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정석대로 낙폭과대 대형주 보는 게 일단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끌어드려야 이제 건전한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잘 참고하시고 테마보다는 낙폭과대 대형주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보다 마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감 시세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또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15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코스피가 1.7% 네,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2.1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약간 동시효과에서 약간 흔들린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코스닥은 큰 무리 없이 2.1%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조금 더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2%대에서 3%로 상승이 조금 더 커졌고요. 하이닉스가 동시효과에서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3.4%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IT 쪽이 반도체, IT 부품 쪽 LG 이노텍 삼성전기 뭐 전부 다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좀 약한 것 같아요. 기아가 1%, 현대는 장중에 2% 이상 상승했었다가 좀 보합으로 마감했고 기아는 마이너스 1%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그리고 음식료 업종군들 강했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 성격 갖고 있는 SK텔레콤, KT가 오늘 5에서 3% 올라왔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중소형주 반도체 위주로 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좀 이끌었고 오늘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었던 것은 2차 전지 쪽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사실 오늘 같은 날 좀 힘을 내줬으면 조금 이번 이제 하락이 끝나고 올라올 때 좀 배터리가 단기적으로 시장 주도주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일단 내일도 봐야 되겠죠. 내일이랑 내일모레 봐야 되는데 뭐 LNF가 조금 안 좋은 실적이 좀 나와주면서 7% 좀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등이 3% 정도 마감을 하면서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이 사실은 코스닥은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상승폭을 조금 막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2차전지가 오늘 같은 날 좀 같이 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시장 회복될 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소외가 될 때 이게 정말 또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아, 참 그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엔 같은 종목들은 원천적으로 일단 리튬 가격하고 이제 양극 수출 단가 이게 좀 안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잘 기억해 보시게 되면 올해 상반기 초에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예상으로 상당히 많이 강했었거든요. 미래나노텍, 강원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리튬 가격 좀 바닥을 다진 부분도 있고 그때 당시에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이제 톤당 10만 위안에서 추가로 제한되고 있다. 그 얘기 많이 했고 그러면서 리튬 관련돼 가지고 실적 좋은 종목들 강원에너지, 미래나노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가격 추가 하락이 좀 제한이 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저가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셋업체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양극재 기업이라든지 리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추가 하락 제한이 될 만한 이런 가격의 어떤 방어, 가격 추가 하락 제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에코프로 BM이 3.7%, 에코프로가 3.1%, NKM이 3.99%, 시총 상위 종목 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2차 전지만 좋지 않은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코스닥 쪽 보게 되면 클래시스가 12%, 휴젤이 12% 정도 강세인데 미용기 관련돼가지고, 이제, 유창희 대표님 기억을 드린 게, 종목은 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많이 푸시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파마 리서치를. 아, 맞습니다. 말씀드려왔었죠. 네. 제가 이 시간에도 한번 추천해드렸었는데, 근데 이번 조정에 파마 리서치는 상당히 살아남았어요. 파마 리서치가 네네. 큰 조정이 없었고, 오늘 오히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와주면서 15%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최고가가 157,000원인데 이 자리가 양봉으로 대량의 거래가 소반되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는 생각으로 한 20만 원 이상까지는 모르겠지만 20만 원 언저리까지는 요즘에 워낙 시장이 잘 헷갈리다 보니까요. 20만 원 언저리까지는 꾸준히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파마 리서치는 화장품하고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이 하이브리드 사업을 좀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쪽은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이었지만 미용 의료기기 쪽이 그래도 조금 강했었던 모습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화장품에서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흐름 작은 흐름이 좀 변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흐름들 생각은 좀
내일이나 내일 모레 흐름 방향을 좀 보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의외로 강한 게 어제도 그랬고 약간 컨텐츠 관련해서 게임도 좀 넥슨 게임도 역시 강하게 11% 상승해서 마감했고요. 뭐 네오이즈, 뭐 넵튠 뭐 등이 상승했는데 오늘 엔터지도 폭등했습니다. 네. JYP가 8%, SM이 8%, 하이브가 5%. 물론 이게 어저께 전혀 못 올랐어요. 그저께 급락 나온 걸 좀 회복하는 부분들인데 실적의 바닥이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 더 매수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방향 전환을 정말 잘하시네요. 미용기기 하다 갑자기 엔터 쪽으로 훅 꺾어버리시는데 맞습니다. 오늘 엔터스 문의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괜찮았어요. 오늘 아마 하이브 실적 영향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5.89%로 좀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는데 뭐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소견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엔터스 같은 경우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게 되면서 상당히 좋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약간 좀 기대치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게임 플랫폼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뭐 플랫폼들 사업부에 대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깎아먹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차차 하더라도 일단 엔터사대 주된 캐시카우는 아시다시피 은반원 매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쨌든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나왔고 이런 부분이 매출 좋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은반원 매출 같은 경우 2분기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하이브보다는 YGN하고 SM이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 쪽에서 은반원 매출이 좀 좋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 좀 더 좋은 매출이 예상되는 SM과 YGN가 좀 더 좋은 반응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아티스트 같은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좋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023년 4분기까지 음원 매출이 14개 분기 연속 계속 우상향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에 15개 분기 만에 음원 매출이 꺾이게 되면서 물론 그 이전부터 이제 엔터가 좀 꺾이긴 했지만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엔터즈가 좀 안정적으로 우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어쨌든 음반의 매출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 작년 7월달, 8월달 그때 2차전지 엔터가 좀 같이 꺾이게 되면서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뭐 엔터즈 같은 경우 좀 바닥 확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최근에 어쨌든 시장에 큰 폭이 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동반해서 이제 가격적 메리트에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CS윈드 같은 종목들이 강했었거든요. 풍력 관련주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엔터스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게 좀 전개가 되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엔터 쪽으로 아마 이런 흐름들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죄송한 말씀이고 아쉬운 말씀이지만은 엔터스 같은 경우에 뭐 바닥권에서 어떤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음원 매출이 좀 돌아서주게 되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작년 2분기부터 4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K-POP 음반 매출이 3,400억 정도? 이렇게 3,400만, 죄송합니다. 3,400만 장 정도 기록하게 되면서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느긋하게 엔터즈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도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83%,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 정도 이제 마무리를 했고 내일 쪽도 뭐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보고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장 내일장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수요일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그리고 유창희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